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6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료 수가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는 뭐 안다고 보고, 수가가 무슨 말이냐. 대략 알 때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가끔 듣습니다만은, 한자로 쓰지 않으면 정확한 뜻을 알기는 좀 어렵다. 대략적인 뜻은 안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제가 보니, 터질 게 터졌다. 의료 인력, 수가, 근본적 개선 시급하다. 또는 내년 건강보험 의료 수가가 몇 퍼센트 오른다. 또는 의료 수가, 비보험, 비급여, 헷갈리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용어,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쪽 용어를, 전문 용어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 한자로 어떻게 쓰는 것이고, 근본 뜻은 무엇인가, 막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료 한자로 일단 보겠습니다. 의원의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의료는 이제 병을 고친다, 치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료는 병원에서 또는 의사가 병을 고친다. 막 그런 것을 얘기하겠죠. 이 글자가 앓는 소리 예다. 끙끙 앓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규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은 그것이 어디서 왔다 할까요? 앓는 소리 예에서 왔다 할까요? 자, 이것은 다규는 원래는 술통이다. 그렇죠? 술이 담긴 술통이다. 그것이 닭을 뜻하는 다규다. 우리가 실제 보는 닭이라기보다는 간지에서, 천간지지에서 정하는 닭이라는 뜻으로 쓴다. 닭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뜻은 술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옛날로 보게 되면 어떤 병을 치료한다. 막 외상이라고 하겠죠. 그럴 때는 주로 알코올, 막 지금도 알코올이라 알코올로 소독한다 할 때, 알코올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소독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규가 들어갔다. 이것은 앓는다는 것은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어떤 뭐 통이 있는데 여기에 화살이 들어가 있다. 화살이 박혔다. 화살에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친다. 손으로 때린다는 것이므로 아 뭔가 상처가 났구나. 부상이 입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때 술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교치료도 상당히 복잡하죠. 이 글자가 횃불요인데 횃불이다. 자, 여기에서는 뭐 제가 좀더 설명을 쉽게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런 글자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왔다. 병들을 기댈 얘기다. 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수가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낱말인데, 갚는다는 뜻이에요. 갚을 수다. 네. 자, 이것도 다규와 고을주다. 고을주에서 발음이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뭘까? 병을 고치느냐? 아, 그것은 아니고, 술을 이렇게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술을 준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수작을 한다. 수작. 수작, 우리가, 지금은 수작이라는 것은 술과 조금 관련이 없이 많이 생각됩니다만, 술을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건거니, 주거니, 건거니, 이렇게 하는 것이 수작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갚는다라는 그런 뜻이고, 가는 값을 얘기한다. 가격이다. 그렇죠? 사람 인변에. 이 자체가 사실은 갚가다. 그리고, 특히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을 일컫어서 고라고 한다. 고. 그래서 보면 아래에 이제 재물, 재화를 뜻하는 조개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갚가다. 그러면 수가는 갚아주는 가격이다. 뭔가 갚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때 치는 가격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사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의료란 말은 뭐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이 의료다.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정책, 의료활동,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수가는 구글사전에 보니 갚아주는 가격이다. 보수로 주는 대가다. 보수라는 것은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합니다. 월급이다.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로 주는 대가, 그것이 수가다. 갚아주는 가격이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뜻으로는 의료행위 따위에 보수로 주는 돈이다. 보수로 주긴 주는데 의료행위 따위로 주는 것이다. 결국 의료행위로 어떤 대가를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의료보험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를 주는 대가라는 것은 한자 글자 그대로 보면 물론 수가로 볼수 있습니다만 잘 쓰지 않는 낱말이다. 그냥 뭐 보수다, 대가다, 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고 막 거기에서 어떤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할 때 수가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이외에는 잘 쓰지 않는다. 글자 뜻 그대로 보면 대가로 주는 것을 수가로 할수 있지만은 지금은 거의 의료행위 따위에 보수로 주는 돈을 얘기한다. 그래서 의료보험 수가다.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뭐이 내용은 제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은 높다 낮다 논란이 있겠죠. 이것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예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와 수가를 합친 의료 수가, 이거는 이제 정말 전문 용어를 할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라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학일 수도 있고 의학 행정일 수도 있겠죠. 네, 건강보험공단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그렇죠,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하는 돈, 주는 돈이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보험공단에서도 주고 개인도 이렇게 환자도 돈을 줘야 되겠죠. 전체 합치면 수가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돈을 수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료 수가가 오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예문도 있었다. 이걸 좀 더 쉬운 다른 말로 고치면 국가가 정해주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다. 그렇죠? 의료 행위를 받으면 거기에 뭔가 대가를 줘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되는데, 이것을 개인과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 간에 맡겨두지 않고, 원래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사적으로 맡겨두게 되면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값을 정해준다. 표준 가격을.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의료 수가라고 얘기를 한다. 국가가 정한 의료 가격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해주는 의료 서비스 가격, 국가가 정한 의료 가격표다. 그러면 이 표에 있는 것은 의료 수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수가가 결정된 항목은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렇죠? 만약에 수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대상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이 돈을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이것이 이제 의료 수가가 된다. 그때 돈을 특별히 수가라고 한다. 네, 한자로 쓰게 되면, 한자를 알고 한자를 쓰게 되면 대략 감이 오지만은 한글로만 수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정확한 뜻은 모른다. 그냥 수가다. 주는 돈이다. 내용은 대략 알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은 가격. 그것이 이제 비보험, 비급여다. 그렇죠. 보험의 대상이 아니고 또 공단에서 주는 급여. 급여라는 게 이제 결국은 수가와 관련된 말이겠죠. 국가가 가격을 설정하지 않은 예외 항목을 얘기한다. 부상이나 질병 등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이것은 국가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비보험, 비급여다. 그것은 이제 개인과 환자와 의료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쌍꺼풀 수술 또는 피부 시술, 다이어트 약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한 수가에 해당하지 않는 비보험, 비급여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이제 의료 급여가 있다. 급여라는 것도 뭔가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료 수가하고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제도도 국가가 관여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만 실질 내용은 의료 급여라는 용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7개의 어떤 급여가 있는데, 급여는 준다는 것이죠.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용어는 의료 급여를 한다. 이렇게 되죠. 국가가 주는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7개의 급여는 생계급여다, 주거급여다, 그 중에 이제 의료급여다, 교육급여, 해산급여, 해산은 이제 출산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장제급여, 이제 어떤 상이 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자활급여다. 이 중에 하나로 지급되는 것은 의료급여라고 한다. 이제 낱말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의료 수가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를 아는 사람도 좀 어려운데 한자를 쓰지 않으면 더욱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나 그럼 중국은 어떤 낱말을 쓰고 있을까? 우리하고 똑같이 수가를 쓸까? 그 사람들은 한자를 일상 쓰고 있는데 이해하기는 좀 쉬울 것이다.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게는 쓰지 않더라. 일본을 보니 진료 보수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순 한글만 해도 조금 어느 정도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쓰는 일본, 중국 사람들도 우리보다는 쉬운 낱말을 쓰더라. 또는 의료 보수다. 이러면 상당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국도 보니 의료보험 보수다. 그렇죠? 또는 의료보험금이다. 이것은 의료 수가보다는 상당히 쉬운 낱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어려운 낱말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자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알아서 배워서 쓰든지 대략 알고 살든지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물론 상당히 기초 단어만 알면 상당히 알수 있는 쉬운 낱말이다. Medical Insurance Fee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가라는 것은 어려운 낱말인데 이런 낱말이다는 것은 한자를 공부함으로 한 번은 체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글자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자는 의원이다. 그렇죠? 의원이다. 그래서 의원, 의사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술이다. 의학을 얘기하기도 한다. 무당을 뜻할 때도 있다. 옛날에는 무당이 좀 추술적인 것으로서 병을 고치는 역할도 했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친다 또는 치료한다, 구한다.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글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앓는 소리 예에다가 당뇨자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글자의 속자로 많이 쓴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일본에서는 신자체를 하죠. 신자체로 이 글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간체자로 이것을 쓰고 있다. 네. 이거 하나로 의료를 뜻하는 의자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은은 수의사, 뭐 사람이 아닌 동물과 관련된 것도 수의사다. 사는 스승사를 붙인다. 한의사. 한의사 할 때는 대한민국 할때 한을 붙인다. 중국과 일본은 한나라 한자를 쓴다는 것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보감이다. 할때 이런 얘기를 쓴다. 자, 병 고치려는 낱말을 보면 뭐 의료라는 것도 있지만은 요기한다. 기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허기 졌다. 기근이 들었다. 예, 배고픈 것을 고치는 것이다. 요기한다. 배가 많이 고플 때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제 뭔가 좀 나아지죠. 그걸 요기한다. 또는 초요기한다. 이런 얘기 하죠. 이때 쓴다. 요양을 한다는 것은 막 쉽게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진료를 한다. 진료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진찰한다. 진단한다. 식이요법이란 말도 우리가 한글로는 많이 씁니다만 이자가 좀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먹거리 또는 짐승에게 주는 먹이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식이요법 예, 이렇게 되겠죠. 횃불요가 들어가서 만드는 또 다른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은 합니다만은 눈여겨둘 필요는 있다. 사람 인별을 붙이면 동료를 얘기한다. 동료 그래서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또 착받침을 붙이면 멀다는 뜻이에요. 멀요 멀요. 야, 요원하다. 아주 멀다. 요원하다. 그것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원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할때 멀다. 또 눈먹을 붙이면 빨글요다. 밝다. 예. 명료하다. 그렇죠? 명료하다. 불화를 붙이면 화톱불요다. 네. 요원. 불타는 벌판이다. 요원. 요원의 불길이란 그런 말이 있죠. 요원의 덜불처럼. 그럴 때 요원이다. 그런 거 위에 진면을 붙이면 벼슬아치료 해서 우리가 막 기숙사, 요즘은 기숙사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기숙료다. 예. 기숙사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런 낱말들을 만드는 글자들을 횃불요라는 것이 만든다. 상당히 가까운 글자인데 상당히 복잡하다. 자, 수는 이제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잔을 돌린다. 술을 술로 이제 갚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한잔 받았으므로 내가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갚는다는 그 뜻이 있다. 그리고 술을 건하고 돌리는 것을 보수, 보도 갚는다는 뜻이에요. 네, 갚는다. 갚고 갚는. 네, 뭔가 내가 제공을 받았으면 대가로 갚는 것을 얘기한다. 보수가 없는 것을 무보수로 한다. 공짜로. 그렇죠? 수작이다. 네, 수작. 네. 내가 서로 한잔 주고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술을 가지고 자, 드시오. 또 나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수작. 이것이 이제 뜻이 변해서 수작질,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 응수한다. 예, 응하여, 상대방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응하여 다시
대갚아주는 것을 응수라고 한다. 네. 숫자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수작이나 말 말고 또 짐작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갑가라고 했는데 인변이 없는 것도 갑가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장사를 고라고 한다. 상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장사를 상고라고 한다. 그러면 등짐이나 보짐을 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장사, 행상 또는 보부상, 막 그런 말이 좀 상대적인 말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의료수가 숫자가 상당히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